선생님이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기죽어 있는 거야. 나 오늘 맞기로 했는데. 매일매일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과 어? 차트 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성과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1월, 2월, 3월, 이 세 달은 정말 수익률 장세예요. 수익률 장세. 수익률 장세가 뭐냐면 라이 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도 안경 쓰셨네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잘 나간다고 요즘 라이 씨 영상 아주 잘 나간다고 대표님이 수업 시작한다는데 그게 웃기단 말이야? 아주 그냥 웃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자 거래소 지수는 1.07% 상승 마감 2434.94포인트 마감했고요. 제가 지난주 양선 한번 나왔을 때 은행 파산이고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왜 오늘을 직시하고 현재까지 차트를 중요시하냐면 현재까지의 재료들이 다 차트에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이상하다. 미국 SVB 은행이 파산했다는데 이상하다. 스위스 CS은행이 파산해서 파산 직전에 넘어갔다는데 이상하다.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도이치뱅크 정문 가봤어요? 대표랑 전화해봤나요? 아니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접하죠? 매일 뉴스와 또는 여러분들의 그 돈도 안 되는 유튜버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뉴스와 유튜버들의 소리에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 SVB 은행이 파산했다, CS가 위험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오늘까지 지수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저는 살면서 어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말들은 꼭 기억을 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온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거든요. 왜? 주식을 하면서 늘 느끼거든요.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을 기자들은 쓰는구나. 유튜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쓰는 기사, 유튜버들이 뱉는 말들 거기에는 늘 뭐라 그랬죠? 이제 다 죽었어. 금융위기야. 근데 그거는 정말 블랙스완처럼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위험이 정말 0.1%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온다 안 온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수를 보시라고요. 이 지수가 지금 3월 달에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차트로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더 심한 은행이 파산을 하고 더 위험해진다면 그때 쫄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기죽어 있는 거야. 나 오늘 맞기로 했는데. 매일매일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과 어? 차트 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성과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1월, 2월, 3월 이 세 달은 정말 수익률 장세예요. 수익률 장세. 수익률 장세가 뭐냐면 되게 테마를 읽기 쉽고 테마를 읽기 쉬운 장은 뭐냐면 상승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깡패처럼. 깡패를 농담인데요. 깡패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몰려다니죠. 깡패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몰려다닙니다. 테마가 지금 깡패처럼 움직이고 있어. 몰려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상승의 연속성이 있어. 이럴 때 돈 못 벌면 언제 벌 건데? 이런 찬스를 못 살리면 언제 벌 거냐고. 작년에는 하락장이었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완벽한 상승장은 아니잖아. 왜? 아니 뭐가 이게 왜 완벽한 상승장이야. 1월 말 고점 2500 가까운 2480을 두 달 동안 못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2월 3월 두 달은 상승장이 아니잖아. 2월 3월 두 달은 박스장이라고. 지수 대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지수 추정이었다면 2월 3월 두 달 동안 수익이 1도 안 났어. 장담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 평균값을 추정했다면 2월 3월 두 달 동안 수익이 1도 안 났다고. 그런데 지수 추종을 하듯이 매매하지 않고 제가 늘상 말하는 매일매일 장을 분석해서 요즘 성장도 라인 좋네, 2차 전지가 좋네, 로봇이 좋네, 반도체가 좋네, AI가 좋네,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짰다면 그리고 제가 늘상 말하는 신규 상장주 공략법, 신고가 매매기법, 짝짓기 매매기법을 루틴대로 따라 했다면 2월 3월 두 달 동안 시장 수익률은 제로였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10% 20% 났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상한 기사들만 보면서 아직 안 왔어. 곧 금융위기는 오고 곧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마치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언젠간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죠.
왜 없겠어요? 언젠간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않아요? 언젠간 북한이 우리나라의 폭탄을 서울에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저는 죽지도 있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 아니야. 내일도 아닐 확률이 높을 텐데? 1년 안에도 아닐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영상 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오늘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금융시장은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 파산 위기가 되게 과한 이유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어. 뉴스보다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지수차트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수차트 거래소 2,434포인트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요번 주 금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저점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9월의 마지막 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9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전저점이 9월 30일 금요일이었다고. 2,134. 그럼 9월의 마지막 날의 저점을 3월의 마지막 날까지 안 깬다면 6개월 동안 안 깼잖아. 6개월 동안 안 깼다면 앞으로도 안 깨겠지. 이게 뭐야, 추세. 그럼 하락 추세가 끝났겠지. 뉴스 볼 시간에 차트 공부를 하세요. 사실은 뉴스에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게 삼박자라고 말씀드리죠. 삼박자를 하시면 다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들 차트를 못 보거나 재무제표를 못 보면 하루 종일 뉴스만 보겠지.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어휴,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할 시간에 차트 공부도 좀 하시고 재무제표 공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수는 퍼펙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좋은 움직임이에요. 양시장 모두 양선 플러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선 플러스가 제일 좋은 거고 음선 마이너스가 제일 안 좋은 거고 오늘은 양시장 모두 양선 플러스. 그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를 추종하면 2, 3월 동안 수익이 안 났다 그랬죠. 삼성전자는 지수를 추종한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수가 삼성전자를 추종하겠죠. 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슷하게 지수가 움직여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수는 지금 1월 말에 고점을 아직 회복 못했으니까 두 달 동안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말했죠. 삼성전자 차트 보세요. 1월 말에 6만 4천 원이었는데 오늘 6만 2,900원 회복 안 됐잖아. 2월 3월 두 달 동안 삼성전자 갖고 있어봐야 수익 안 났죠.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파시라고. 왜 갖고 있냐고. 이게 왜 이쁜데? 여러분들한테 돈 줬어요? 안 줬다고. 돈을 주는 종목은 다른 데 쌓여 있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연구해서 사셨나요? 아니잖아. 아까 말했던 유튜버 또는 뉴스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이 사라고 해서 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사신 분들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파세요. 왜 샀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뭐 삼성전자 뭐 폰 잘 만들어서 샀어요? 폰 잘 만들어서 샀으면 애플 사시면 되잖아. 반도체 잘 만들어서 샀어요? 그럼 엔비디아 사면 되잖아. 그잖아요. 한국 기업이라서 샀어요? 한국 기업 2000 종목 넘게 있다고. 코스피 코스닥에 2000 종목 넘게 있다고. 그냥 사셨어요? 그냥 갖고 계시고 주식에서 수익 낼 생각만 포기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노력하기 싫어서 삼성전자 갖고 있었다? 그러면 주식에서 수익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오르고 SK한지 3% 올랐죠? 이런 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특히 시스템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강세였냐면 신규 상장주 쪽. 그래서 제가 제 8가지 기법, 8테크 중에 최근에 어떤 테크를 버무린 애들이 잘 가냐 그랬냐면 세 가지 테크를 버무리라 그랬잖아요. 신규 상장 공략법, 신고가 공략법, 짝짓기 매매법. 그럼 짝짓기 매매로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2차전지 로봇, AI, 시스템, 반도체. 그럼 이 네 가지 업종 중에서 신규 상장주를 찾아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신고가 근처로 올라가는지. 그거라고. 짝짓기, 신규주, 신고가. 이 세 개만 버무렸어도 2월달, 3월달에 뉴로메카, SBB테크 또는 AI 쪽에서 코난테크놀로지.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 코난테크놀로지 노래를 불렀잖아. 코난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 AI, 신고가. 뉴로메카 SBB테크가 신규 상장주, 신고가, 로봇. 2차전지 쪽에. 윤성호 PNC 이런 애들이 뭐예요? 신규주, 신고가, 2차전지잖아. 어제 오늘 최근에 움직였던 신규주는 뭐가 움직였다고? 반도체. 반도체, 신규주, 신고가. 근데 자꾸 종목 달래.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검색해보세요. 아니 검색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뭐가 어려워. 여기 있잖아. 시황 리서치, 증시 일정,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에 코스닥. 누르면 여기 종목들 있잖아. 엑스게이트, 금양그린파워, 라운텍. 라운텍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5,300원에 말씀드린 게 지금 만원까지 또 두 배 났네.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두 배가 나. 왜? 신고가가 원래 그런 거거든. 생각보다 빵 칠 때 상한가 30%씩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50% 100%가 나는 거예요. 여기 쫙 있잖아. 사람 테크놀로지. 와, 3일 동안 올랐네. 나노팀, 바이오미프라. 얘네들은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업종이 아닐 거야. 그죠? 이거 뭐야? 파이오잖아. 제가 아까 업종 뭐 말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이건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제가 말 안 했는데. 그잖아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저 HTS 못 보는데. 그럼 몽당연필님한테 과외 받으세요. 몽당연필님 HTS 과외 해놓은 것 같던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법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법이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 아, 혹여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와 이제 나는 기법 끝났어.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절대. 왜? 기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탑다운으로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업종을 찍어줬잖아. 업종은 제가 찍어줄 수 있다니까. 그러려고 마감방송 하는 거고. 그래서 업종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데 탑다운으로 또 업종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캐치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법들도 자주 바뀌어요. 약세장에서는 신고가 매매 기법이 잘 안 맞아. 왜냐? 약세장에서는 신고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짝짓기도 잘 안 맞아. 왜? 테마의 상승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세장, 강세장, 조정장일 때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대형주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상승장이 아니니까. 근데 상승장에선 대형주 사는 게 더 좋아. 상승장과 하락장과 조정장을 구분해. 그게 탑다운의 기본이잖아. 그리고 나서 업종을 선택해.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할 때는 삼박자로 해. 그리고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를 잘해. 그게 뭐예요? 성투쓰리고잖아. 성투쓰리고. 탑다운으로 시장 분석하고 삼박자로 종목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기법으로 위험 관리하고 성투쓰리고 하시면 인생이 바뀐다고. 종목 하나는 여러분들 인생을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인생을 바꾸려고 안 바뀌어. 아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에코프로만 바뀐. 안 바뀌어.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100배 먹을 거야? 1억으로 100억 벌면은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분 없을걸? 먹었어 봐요. 2배, 3배일 거야. 앞으로 먹어도 2배, 3배야. 1억으로 5억 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1억으로 5억 되면 인생 바뀌는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1억으로 2억 만들고 4억 만들고 16억을 만들고 32억, 64억, 128억, 256억, 512억, 1024억 두 배를 10번 하는 기법을 만들으라고. 두 배를 10번 하는 기법을. 그럼 1억이 1000억 되잖아. 기법을 모르면 두 배 만드는 종목은 한 번 정도 운으로 맞을 수 있지만 10번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에선 상승장이 아니니까 2, 3월 조정장이었잖아. 그럼 대형주는 좀 쫄린다니까.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요즘에 신규주가 좋았으니까 신규주 반도체. 이게 어려워. 이렇게 안 하니까 어렵지. 매일매일 들어봐라. 이게 어렵냐. 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았고 금융주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KB금융 2%, 신한주 3%. 금융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1조 이상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률 종목의 대다수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가 8%나 올랐으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였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란 얘기죠? LG 디스플레이를 사라 보다 LG 디스플레이가 올랐으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올랐겠지.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거에 주목하라.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지금 좋은 쪽으로 주목이 아니고, 좀 불안한 쪽으로 주목이 돼. 왜? 지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지금 3일째 많이 되고 있는데, 음선으로 늘리고 있어요, 음선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중간 정도의 단계나 초입부였으면, 늘렸다 가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고공권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아, 차트 볼 줄 알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왜 고공권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고공권이라고 표현하는 걸 싫어할지 몰라도 차트상에. 그러니까 이 종목의 기업 가치 대비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차트상으로 고공권이다. 그 이유는 뭐다? 이격도잖아, 이격도.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럼 고공권 아니고 뭔데? 이격도가 벌어지면 고공권이야. 그러면 이격도가 얼마나 벌어졌는데? 얘가 출발을 한 11만 원이라고 했을 때 40, 50만 원까지 지금 4배, 5배가 올랐잖아. 얼마 동안?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4, 5배 올랐는데 고공권이 아니면 뭐가 고공권이야? 두 달 동안 1000배는 올라야 되나? 두 달 동안 1000배 갖고 온 종목 갖고 오면 제가 다 해드릴게, 원하는 거. 두 달 동안 4배 오르면 고공권이에요. 근데 고공권에서
음성으로 계속 눌리면서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갈 수도 있어. 확률이 제로라는 건 없으니까 주식시장. 하지만 확률적으로 야 이거 조정받을 확률도 높겠는데 하는 정도의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분산 투자.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아직 안 오는 종목으로 손바뀜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2차전지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아직 안 움직인 종목 갖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확률이 더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투자라고. 삼성전자보다 에코프로가 많이 거래돼. 캐나리아바이오 얘는 좀 캐나리아바이오는 지난번에 한번 하한가 맞더니 또 올라가더니 또 음성 맞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거래는 많이 터지네요. 캐나리아바이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3개 나오고 거래 대금만 많이 잔뜩 터뜨리고 있는 포스코 ICT 이스페타시스 EM 플러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또는 뭐 디스플레이 종목 이런 것들 섞여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강원 에너지까지 다 2차 전지였고 로봇스타, 로봇 관련주, SM 엔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LX 세미콘. 오늘은 LX 세미콘 아마 디스플레이 쪽으로 올렸을 거예요.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떡하니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거래대금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대표적으로 화인서키트를 보세요. 화인서키트는 신규 상장주죠.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얘는 반도체. 그래서 신규주 반도체가 강했다라는 걸 화인서키트가 가르쳐주고요. 야스나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부터 농담처럼 야한스토리 야스 막 그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탑30에 들어있네요. 야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포스코 ICT,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이 움직이면서 그냥 포스코 계열사들 다 움직여 뭐 이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들 다 움직여. LX 세미콘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얘는 기술 성장 기업 보면서 신규 주면서 신고가면서 여기는 통신 장비 써 있지만 기업 내용 읽어보면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화인서키트,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다 뭐라고요? 여기 또 하나 뭐였어? 미래반도체도 똑같은데? 미래반도체도 신고가 근처 반도체 신규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세무사의 8테크 중에서 신규상장주 공략법. 신규상장주 공략법의 대원칙이 뭐예요?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라고 매달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장주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저거 이세무사가 강의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8테크를 늘 말하는데 그중에 신규주에서 신규주 공략법이 제일 중요한 건 업종이라고. 업종. 그럼 요즘 같은 때 업종이 특히 중요하다. 왜? 조정장에서는 테마주가 강하니까. 반도체 업종, AI 업종, 로봇 업종, 2차전지 업종의 신규주를 주목하고 그 신규주 중에서 특히나 신고가를 가락률이 높거나 기술성장 기업분은 더 주목하고. 오늘 상승률 종목이 대부분이 뭐 그런 종목들이에요. 반도체, 2차전지 역시 그런 라인들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일단 지수가 너무 안정적이다. 매일 그런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얼마든지 들 수 있어. 지수가 너무 안정적인데 우리가 과하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 과하게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수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지수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 유튜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분석에서 분명히 폭락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 다 팔았는데 왜 폭락 안 오지? 이러고 폭락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근데 지금 은행 파산 재료는 우리를 불안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수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됐다. 그리고 지수 차트를 또 볼 줄 알면 2, 3월 달은 분명히 조정장이에요. 그 조정장에서 수익이 안 났냐? 났다고. 특수한 업종들, 신고가 매매 기법들, 신규 상장주 공략법들을 아는 분들이라면 2, 3월 달에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세 매매라는 건 결국은 오늘까지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라는 예측들. 오늘까지 2차 전지가, 오늘까지가 시스템 반도체가, 오늘까지 로봇이 강했으니까 내일도 강하겠다. 그러면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세한 흐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가 분명히 전환되죠. 2차 전지 로봇이 좋았는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는 변곡점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변곡점들은 미세하게 조금씩 변할 거거든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 그게 우리의 수익률을 좌우하고 직접 포착을 하지 못한다면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좆댓괄 욕한 거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20만 코앞에 있습니다. 어제 라인님하고 그걸 말했는데 우리가 888분에게
뭐 치킨 또는 여태까지 뭐 마카롱이나 뭐 초콜릿을 드렸었는데요. 888분을 드리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 350분 정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500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평균 영상 하나당 5분 드리는 걸로 결정했으니까 일주일에 뭐 한 40분이라고 치면 거의 뭐 일주일에 50분을 들어도 10주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19만 한 7천분 정도 구독을 눌러주셔서 한 3천분만 이제 누르면은 20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20만이 되는 날까지만 댓글 이벤트를 하고 만약에 뭐 한 600분까지 드렸는데 한 300분치가 남았다. 그러면은 좀 금액이 높은 상품을 선정을 해서 20만 이벤트로 그냥 돌려갖고 다 선물 좀 좋은 선물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선물 받는 게 궁금하시면 어떤 선물이 선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좀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갖고 야 이세모사 구독 좀 해봐. 20만 되면 뭔가 준대. 일단 제가 과거에 5만, 7만, 10만 이렇게 돌파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량 공세가 있고 종목 공세가 있어요. 물량 공세는 이런 선물들, 종목 공세는 20만 기념 제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짜서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시드가 작아서 밸런스드 아카데미 종목 선정반 가입하고 싶어도 좀 시드가 작아서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가친척 모아갖고 빨리 구독 누르시면 20만 됐을 때 제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서 유튜브에 무료로 까고 그러면 또 시드 적으신 분들이 그걸로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이 좀 나면 기분 좋으면 아카데미 가입하시고 저는 또 기분 더 좋으니까 또 더 물량 공세하고 종목 공세하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저는 그런 관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 주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치킨. 네, 오늘 마감 영상 5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KS당님 백옥부자당님이에요. 손절을 못하던데 못했었는데 삼성전자를 손절하시고 LNF 올라가가지고 많이 돈을 버셨나봐요. 근데 이세무사님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하시네요. 강연회 때 뵙겠습니다 하시는데 이번주네요. 네, 강연회 때 뵙겠습니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셰빵망이님, 이분은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자학교 오기 박격포입니다 하면서 모두가 LG전자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을 때 대표님이 그때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사악과 맞았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와, 이게서 뭔가 좀 신기하고 역시 맞는 게 맞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당첨입니다. 오늘만 살듯이님, 대표님을 만나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의 실력만은 탓하는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워간다고 하시는데 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런 거를 배워간다고 하시니까 되게 대표님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시나 봐요. 오, 맞아, 그런 것 같아서. 네, 당첨입니다. 고진감래님, 이거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정말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게 너무 동의를 해서 그랬는데 오늘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하락장, 조정장 뭐 어쩌고저쩌고에는 기법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 기법이 달랐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벌려면 우리 계속해서 조택구하를 쓰셔야겠죠? 감사합니다. 링구마마님, 작년부터 방송 계속 듣다가 최근 마감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했나 싶대요. 떠돌이 생활 안 하시고 이제 정착을 하시겠다고, 정착할 걸 그랬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평생 회원이 되시겠대요. 저희 미래의 고객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끝난 겁니까? 네. 우와. 대표님 보여드릴게요. 너는 심요, 너는 별곱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 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요. 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